한국을 대표하는 칼이라고 불릴 만큼 예술성과 다양성이 뛰어난 한국의 칼 장도. 아직까지 문화재가 전통 방식으로 제작하는 장도는 그 종류가 수백 수천을 넘으나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.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하여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올린 갖은 장도, 실용성을 추구하고 장식을 최소화하여 간단하게 제작한 맛배기 장도. 하지만 여기서 시대에 맞춰 바뀌기 시작했다. 그 간단함의 기준이 변한 것이다. 이걸 보라. 이것은 기존 일대 장도장의 을자도이다. 이것은 모든 장도의 베이스며 또한 갖은 장도의 베이스이기도 하다. 장도장은 여기서 갖은과 맛배기의 차이를 이 왕맥이라는 부속품으로 나누기 시작했다. 그리고 바로 이 장도가 맛배기 장도이다. 이쪽은 더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. 어쨌든 한 가지 부속품을 제외하고 온전히 모든 것을 갖춘 을자도와 원형도, 장도의 기술을 온전히 사용하고 장도를 상징하는 부품, 메뚜기, 사바리, 국화, 태극까지 착실히 재현하는 것이다. 전통 기술과는 타협을 안 했지만 가격과는 타협한 나의 오리지널 작품이기도 하다. 구매는 아래 링크를 남겨놨습니다. 하지만 사시라고까지 추천은 안 하겠습니다. 온전히 여러분의 판단으로 구매하십시오.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펀딩 기념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